여러분들이 계절을 보며 춤추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종목이 빛나는 메인스테이지에 올라서는 그날까지 저희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긴축 종료회에 대한 기대감 속에 시장이 지금 낙폭을 만회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 미국 연준에서 매파 성향으로 분리되고 있는 위원이 긴축 종료 전망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시장은 좀 우호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다만 이번 달에 너무 많이 상승한 것일까요? 아무래도 랠리에 대한 부담감은 시장의 상단을 조금 제한하고 있고요. 개인 소비 지출 발표에 대한 관망 심리 역시나 시장을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양시장 지금으로 함께 확인해 보면요. 그래도 오늘 양시장 모두 다 개장 직후보다는 낙폭을 만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유가증권시장 같은 경우는 2501선까지 밀리는 모습이 장초에 포착이 됐었는데요. 현재 구간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2522선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812선까지 밀리는 모습이 되었다가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이 조금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0.6%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지수 상황을 보면요. 이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 0.25%가량 밀리면서 시장 중소형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외국인이 장초 매도에서 매수로 돌아서면서 시장의 낙폭이 만회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요, 업종별의 접근을 조금 다르게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대형주는 담아내고 있는 반면에 중소형 관련 기업들 던지고 있고요.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 우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 1200억 원가량의 물량을 토해내고 있는데요. 금융투자가 대형주를 집중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나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740억 원가량의 물량을 소화해주고 있는 외국인인데요. 유가증권시장과 마찬가지로 전기전자 업종 담아내고 있고요. 반도체 기업들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65억 원 소폭의 순매도가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제약업종을 중심으로 매도세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장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가상화폐 STO 관련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그룹인 스탠다드 차타드가 내년 말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3천만 원까지 상승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유지하면서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이고 있죠.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주가가 1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 또한 그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 거래소의 디지털 증권시장 출범이 가시화되면서 STO 관련 기업들의 매기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STO 관련 기업 갤럭시아 SM 같은 경우의 상한가 그리고 갤럭시아 머니트리도 두 자릿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서울옥션과 K옥션 STO 관련 기업들입니다. 20%가 넘는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오늘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30일이죠. 우리 시각으로는 31일 새벽 4시에 테슬라의 사이버트럭이 출시가 되는데요. 이를 눈앞에 두고 테슬라가 4.5%가량의 강세로 마감한 가운데 국내 증시까지 훈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LNF가 두 자릿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전일에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었는데 오늘도 7%가 넘는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14만 원 선도 시원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과 AI 관련 기업들도 오늘 들썩이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이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로운 전기차 생산 공정에 처음으로 투입이 되면서 전방산업의 공급처를 늘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인공지능 기반 에듀테크를 활용한 로봇과 앱을 내년 3월에 시범사업을 운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도 매기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이 됐다가 현재 구간에는 27%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 기사의 주인공입니다.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이면서 92,800원까지 올라섰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2%가량 상승하면서 195,700원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식 콜라텍과 함께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면서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해보겠습니다.
네, 주식 콜라텍 오늘 이 시간은 영웅 전차남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주식 콜라텍에서 여러분들께 매번 상승률이 높은 종목만 네, 가지고 나오는 네, 주식 콜라텍의 영웅 전차남입니다. 뭐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던 뭐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라든지 그리고 그 외에 뭐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굉장히 수많은 종목들로 이미 상승 나온다는 거를 상승이 무수히 많이 나왔던 종목들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영웅 전차남이 투자의 지친 우리 주린이분들과 시청자분들 위해 춤출 수 있는 종목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고 앞으로도 다음에도 영웅 전차남과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웅 전차남 전문가와는 저희가 화요일과 수요일 한 시간 동안 만나 뵙고 있죠. 방송 시간 외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방송 중에 입장 가능한 노란 오픈 채팅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 중에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스캔을 해주시면 노란 오픈 채팅방 입장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QR코드 스캔 잘 안 되시는 분들께서는 샵 3772번 건 당 100원의 문자를 통해서 영웅 전차남 다섯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알찬 시간으로 저희가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의 스테이지 시간을 통해서 오늘 시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 오늘 시장 같은 경우 보합권에서 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코스닥은 그래도 좋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저는 좀 생각 외에요. 네. 일단은 뭐 지금 현재 2차전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오늘 시장이 좀 주도 테마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흐름과 좀 다르게 그 전에 흐름 같은 경우는 뭐 LNF라든지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이 시장에서 상승세를 보여주면은 보통 코스피 코스닥의 양시장의 지수도 뭐 2% 3% 정도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 네. 오늘은 그 반대로 LNF와 뭐 에코프로 그리고 그 외 뭐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테슬라의 이슈로 인해서 상승세를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코스피 코스닥의 양시장의 지수가 조금 강보합권에서 조금 머무는 모습이 오늘은 조금 지난번에 좀 2차전지 흐름이 시장 지수를 조금 상승세를 견인시켰던 것의 모습과 다르게 일단은 그런 모습과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단은 좀 이게 의외다. 좀 지수 같은 경우가 좀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닐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네 제가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지금 시즌을 본다고 하면은 주식 투자하기 정말 좋은 시즌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일부에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일단 연준에서 일단은 긴축 종료 기대감으로 인해서 일단 시장 자체가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좀 그렇게 보고 있고 또 무엇보다 기준금리가 자체가 내년도 동결이 이어지다가 네, 5월 이후부터는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요. 저는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오히려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점점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요. 특징적인 것은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오늘 강하게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예상보다 지수의 상승력은 크진 않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상승장이 찾아올 때 종목 선별이 중요한데요.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노란톡에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뭐 당연히 알려드리고 여러 가지 정보 드리지 않습니까, 전문가님? 예, 맞아요. 일단은 뭐 우리가 어느 뭐 음식점에 뭐 쌀국수나 뭐 네. 또는 어느 뭐 음식점에 식당에 뭐 밥을 먹으러 갈 때 네. 당연히 우리가 메인 음식을 시키겠지만은 메인 음식 말고도 그 전으로 기본적으로 깔아주는 반찬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투자에 지친 우리 주린이 분들 및 시청자분들께서 네, 내가 정말 주식 투자를 통해서 수익 내기 힘들어 그리고 나 수익뿐만 아니라 나 이거 공부까지도 하고 싶은데 그런 노란 톡방을 찾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영웅 전차남과 함께하는 우리 시청자분들 및 주린이 분들께 두 가지의 교육 자료를 여러분들께 무료로 이렇게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그 교육 자료가 바로 어떤 것이냐면은 일단 뭐 첫 번째는 뭐 주말 브리핑이라고 해가지고요 제가 매주 일요일마다 여러분들께서 네 조금 집안에서 뭐 쉬실 때 저 같은 경우는 한 주간의 증시 브리핑이라든지 그리고 한 주간의 상장 회사들의 좀 일정들 뭐 유상증자 뭐 청약일이라든지 납입되는 그런 일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정들 같은 경우를 미리 체크해가지고 여기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우리 이데일리 주식 콜라텍과 함께해 주신 주린이분들 및 시청자분들께 공유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사실 대한민국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뭐 기업 분석이나 이런 것보다도요. 오히려 내가 테마주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알고 있으면은 오히려 조금
손실 볼 확률보다 수익 볼 가능성, 즉 성공 투자의 가능성을 더욱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구단을 많이 외우고 또 계산을 빨리 사칙 연산이나 이런 조금 수학에 대한 공식을 많이 알게 되면은 실제 계산이 빠른 것처럼 대한민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테마주를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테마주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들께 미리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보고 스스로 좀 공부해보지 않게 제가 미리 또 정리한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 좀 테마주 교육 자료나 또는 네, 이렇게 좀 주말 브리핑 교육 자료를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주저하지 마시고요.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우리 이데일리 주식콜라텍과 함께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제가 또 보너스 교육 자료가 있습니다. 오늘 저랑 함께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는 나만 알고 싶은, 즉 영웅전천함만 간직하고 싶었던 이 무상증자 가능성이 높은 품절주 리스트와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네, 오늘 또 하나 더 제공해 드릴 건데 영웅전천함만 알고 싶은 이건 옆집 영희 그리고 뭐 옆 앞집 철수 그 심지어 우리 엄마한테도 알려주고 싶지 않은 나만 알고 싶은 2023년 신규 상장 종목 리스트까지 제가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전부 다 이렇게 좀 양질의 교육 자료를 무료로 전부 다 제공해 드릴 거니까요. 내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수익뿐만 아니라 공부까지도 해보고 싶었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및 주린이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이데일리 주식콜라텍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영웅 전차남 전문가와 함께하는 알찬 시간입니다. 방송 시간 외에도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는 분들에게 양질의 교육 자료를 또 제공을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테마주에 대한 강의는 물론이고요. 품절주 리스트 그리고 올해 신규 상장된 종목들 리스트까지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나 혼자 주식하는 게 좀 답답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하시면서 소통하시고 또 이렇게 주식 투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픈 채팅방 입장하는 방법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스캔을 해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가 잘 인식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영웅 전차남 다섯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중에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눌 예정인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을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당부의 말씀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스테이지 시간입니다. 과연 전문가님께서 생각하시는 오늘의 메인 스테이지 오른 섹터는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스테이지에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오늘의 메인 스테이지에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과연 제약바이오 섹터에는 어떠한 모멘텀이 있는지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드디어 제약바이오 시간이 다가온 겁니까? 네, 그렇죠. 네. 제가 원래는 네. 요 이데일리 주식콜라텍 방송을 시작한 지가 어느덧 한 두 달 좀 넘어, 한 세 달 가까이 돼가고 네, 맞습니다. 있어요. 네. 이 세 달 가까이 돼가고 있는 시점에서 제가 항상 AI 테마, 네. 그리고 뭐 반도체, 그리고 뭐 방산, 뭐 로봇도 가져왔었고, 그리고 이 제약바이오 테마 같은 경우에서는 좀 헬스케어 테마를 가져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랩디노믹스 역시도 상승 나오는 거 보여줬었고,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제약바이오 테마를 처음 가지고 온 것 같아요. 네.
근데 현 시점에서는 이 제약바이오 테마를 또 공략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는 그 시즌이 왔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수익 내기 굉장히 어려운 테마라고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대중의 테마예요. 맞아요. 네. 잘못 네. 접근하면은 이 제약바이오가 뭐 제약바보가 될 수도 있고 그 정도로 또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또 수익 내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오너 리스크가 제일 많이 또 네, 크게 발생되는 이 테마 섹터 자체가 이 제약 바이오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누구보다 좀 투자를 하실 때 옥석 가리기가 더 중요한 거고 또 무엇보다도 내가 혼자 투자하기보다도 오히려 좀 주식 조언이라든지 투자 조언 같은 경우로 같이 옆에서 해줄 수 있는 전문가가 또 있어야 어떻게 보면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확률 또한 높일 수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오늘 좀 쉽지 않은 길이지만은 네, 좀 이게 제약 바이오 테마 같은 경우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서 이 제약 바이오 섹터로도 여러분들께 좀 시장을 이겨내는 헌팅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좀 네, 크게 희망, 수익도 드리고 희망도 한번 드리려고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고요. 이제는 이 제약 바이오 섹터 안에서 좀 호흡기 종목을 한번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약 바이오 하면 굉장히 많아요. 뭐 암 치료제도 있겠고 그리고 얼마 전에 뭐 최근에 좀 이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주가를 상승시켰었던 뭐 비만약 치료제 같은 경우도 있겠고요. 근데 저는 이 호흡기 쪽에 주목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는 이 호흡기 쪽에 주목을 해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네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제2의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지금 중국에서 원인모를 폐렴 같은 경우가 계속 유행이라고 하고요. 이게 실제로 중국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까지 현재 유행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정확히 한 달 전 같은 경우는 소울 원피스킨이 유행했을 때 역시나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라는 게 좀 유행을 해가지고 좀 전국적으로 국제약품이든 DVBX든 뭐 이런 동성제약이든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 움직였던 것처럼 지금 이 마이코플라즈마를 이어가지고 성인 역시도 좀 원인모를 폐렴 등으로 중국이 좀 몸살을 좀 겪고 있다는 이슈가 있어서 좀 제2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즉 전 세계가 이거 좀 코로나19 바이러스 아니하면서 조금 긴장을 하는 모습도 보여준다고 하고 있고요. 또 미국의 캔서 문샷 프로젝트 역시도 이 대한민국 제약바이오의 기회가 될 수 있어서 네, 추가하게 됐고요. 또 2024년 5월 이후부터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공격적으로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 기준금리가 인하되게 되면은 당연히 원달러 환율 떨어지게 되고 또 그에 따라 수혜 업종은 제약바이오와 건설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제약바이오 공략해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 네 번째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이죠. 공매도 금지 같은 경우가 약 8개월 정도 네 이렇게 시행이 됐기 때문에 8개월 정도 이제 시행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 이 공매도 금지 수혜 업종은 또 제약바이오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가지 조금 투자 포인트를 짚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제약바이오 공략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는 조금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단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어떻게 보면은 올해 뭐 지난달부터 계속 유행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이게 소아폐렴이라고 해가지고 현재 중국이나 대한민국 같은 경우 소아과가 네, 정말 뭐 발 디딜 틈도 없이 아이들 네, 또는 뭐 아기들 같은 경우가 조금 감기 많이 걸린다고 하고 이게 소아폐렴으로 인해서 실제로 어떻게 보면 사망까지도 늘어나고 있고 또 중국에서는 항생제라든지 수액 같은 경우도 역시나 사재기 현상까지도 벌어지고 있다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마이코플라즈마 폐렴뿐만 아니라 원인 불명에 좀 중국에서 조금 중국발 호흡기 바이러스가 다시 한번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뭐 중국 내 뭐 지역 같은 경우는 좀 봉쇄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네, 또 추가적으로 좀 성인 남녀들 같은 경우가 계속 확진자들이 늘어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은 중국의 호흡기 질환 급증하고 있고 신종 바이러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중국의 호흡기 질환이 대유행하고 코로나19로 면역력이 약해졌다 이렇게 중국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제가 우리 아나운서님께 하나 좀 질문을 좀 들어보려고 해요. 네. 네, 우리 아나운서 코로나19 네. 혹시 걸리신 지 몇 번 정도 걸리셨습니까? 공식적으로 한 번이요. 공식 비공식은 네. 뭐죠? 네, 공식적으로 한번 걸렸습니다. 네, 제 그래요? 느낌상? 아, 그렇군요. 네. 저는 공식적으로 2번 걸렸거든요. 많이 걸리셨네요? 네, 제가 일단 2022년도에 네. 한번 걸렸고요. 네. 그리고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이 얘기 들으시면 놀라실지 모르겠지만은 네. 제가 한 달 전에 걸렸었습니다. 네? 한 달 전에요? 네, 우리 같이 방송했을 때. 네, 한 달 전에
네. 왜 말씀 안 하셨죠? 잠시만요. 네. 한 달 전에 제가 걸려가지고 네. 한 번 이거 뭐야 방송 끝나고 네. 갔을 때 네 제가 한 번 이게 좀 걸렸었거든요. 아 그때 네. 아프셨잖아요. 맞아요. 제가 네. 그때 독감이라고 아팠을 때가 네, 그게 코로나더라고요. 네 그때 딱 공식적으로 두 번 정도 걸렸어요. 네. 근데 실제로 이게 두 번 걸렸을 때 좀 되게 오한이라든지 근육통이 좀 더 심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은 네. 실제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우리 아나운서님이 건강하셔서 어떻게 보면 한 번 걸리셨지만은 보통은 두 번, 세 번 정도 걸려요. 세 번 걸린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백신을 네. 맞았어도 세 번 정도 맞아요. 걸리고 있는 이런 상황도 있는데 이걸 제가 왜 여쭤봤냐면은 이 코로나 걸리는 주기가 보통 빠르지가 않고 네, 보통 1년에서 6개월 정도마다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대부분이요. 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중국 정부 같은 경우가 이게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은 원인 모를 중국발 이런 폐렴 바이러스, 호흡기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거 제2의 코로나 아니라고 이렇게 좀 제2의 코로나 아니야? 그러니까 긴장을 하니까는 중국 정부에서는 이야기하는 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기존의 면역력이 약해진 사람들이 호흡기 바이러스를 걸리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 중국 정부 같은 경우가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팬데믹이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심각한 게 아니고 우리 중국의 뭐 근원지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었고 지금 현재 중국의 또 경제 상황을 보면은 당연히 이게 제2의 코로나라 하더라도 이건 당연히 반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지금 여러분들께서 제2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이슈 이게 어떻게 보면 확산이 되고 좀 부각이 된다고 하면은 저는 이게 물론 그런 일이 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은 2024년 오는 이제 2024년이나 올 하반기에 네, 가장 크게 이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는 정치 테마도 아니고 반도체도 아니고 로봇도 아니라 제약 바이오가 될 거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두 번째는 미국 캔서 문샷 프로젝트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건설회사 같은 경우가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또한 네옴시티 이슈가 어떻게 보면 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건설회사들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회라고 하면은요. 이 대한민국의 제약 바이오 산업의 가장 큰 기회 같은 경우는 미국의 캔서 문샷 프로젝트라고 봅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가 암을 정복하게 했다고 했고 또 내년에 2024년에는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미 대선이다 보니까는 당연히 캔서 문샷 프로젝트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캔서 문샷 프로젝트에 참여한 대한민국의 수많은 제약 바이오가 많아요. 일단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랩지노믹스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부 다 알고 있는 루닛 그다음에 뭐 그 외 젠큐릭스라든지 HLB라든지 네,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이 대한민국 제약바이오 산업들의 큰 기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종합주가지수가 크게 껑충해서 주가 상승 나올 수 있는 네, 아주 찬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캔서 문샷 프로젝트도 추가하게 됐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2024년 5월 이후부터는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하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기준금리 인하 됐을 때는 당연히 원달러 환율도 낮아지게 될 거고 그에 따라 수혜 업종들도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셔야 되는데 근데 그때 가서 수혜 업종을 찾으면 굉장히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께서 내가 적금 낸다 또는 저금통에 동전 넣어서 저축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제약바이오 조금씩 여러분들이 좀 공략을 물밑에서 공략을 하셔야 되는데 현재 미국의 중앙은행 기준금리는 5.5%고 대한민국의 기준금리는 3.5%. 계리율 차이가 2%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이게 이 계리율 차이가 2% 정도 나는데 미국이나 대한민국이나 이 기준금리를 동결을 하면서 같이 인하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기준금리 차이가 좀 더 줄어들게 될 거고 그에 따라서 당연히 제약바이오 상승 나온다고 보는데요. 지금 당장 뉴스 기사 보는 것처럼 미국 밀가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제 좀 미국 뉴욕 3대 지수도 크게 상승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인하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라도 제약바이오 섹터를 공략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네 번째는 바로 또 이게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 사실상 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재 공매도가 제일 많은 네, 대체장고 1위인 회사 같은 경우가 혹시 우리 아나운서님 어떤 회사인지 좀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어떤 회사예요? 지금 이 공매도가 1위, 즉 대체장고가 제일 많은 회사 같은 경우가요. 네. 에코프로예요. 네. 근데 과거에 네. 그러면은 이 공매도가 제일 많았던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아십니까? 아니요. HLB. 그다음에 셀트리온. 제약주네요. 제약바이오주. 맞아요. 네. 네. 즉 대한민국 제약바이오.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할 거 없이 대한민국 제약바이오 회사에 어떻게 보면 공매도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제로 예로 이런 예도 있었어요. 2021년 정도에는 네, 8월 15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네, 공매도 기울어진 공매도 계산하라 하면서 네, 외국인과 뭐 개인의 공매도 비율을 똑같이 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한국 공매도, 한국 개인 투자자들의 협회가 있어요. 공매도 금지협회. 근데 이 공매도 금지협회에서 어떻게 보면 이 HLB를 어떻게 보면 집중적으로 매수해서 이 개인들의 매수세로 인해서 그 협회의 매수세로 인해서 HLB의 주가가 실제로 큰 폭으로 상승 나왔던 적도 있어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공매도의 힘이 공매도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이 제약 바이오를 굉장히 누르는 그런 조금 악재 중에 하나라고 있는데 일단은 이 대한민국에서 공매도가 지난달부터 금지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는 8개월간 공매도 전면 금지 소식으로 인해서 제약 바이오의 수혜는 분명할 것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가 벌써부터 뉴스에 나오고 있고요. 또 힘 빠졌던 이 제약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도 그간의 공매도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크게 주가가 눌림 나왔고 크게 꺼졌었다고 하면은 기술 수출과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종합주가 지수 역시도 상승세를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터닝포인트에 어떻게 보면 모멘텀으로 남아있, 조금 부각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라도 여러분들께서 네, 이러한 네, 조금 제가 아까 마전에 말씀드린 공매도 금지 수혜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그 다음에 캔사무샷 프로젝트, 제2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이런 모멘텀들로 인해서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제약바이오 섹터를 공략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아나운서님하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또 퀴즈를, 여기서 이제 퀴즈를 한번 좀 제공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간의 퀴즈 같은 경우는 조금 쉬웠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워낙에 좀 예시나 이런 부분을 조금 못 맞추실 수 없을 정도로 했다고 하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이번엔 조금 그 다르게 난이도를 좀 높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릴 거니까는 이 정답을 알고 계신 분들은 한번 맞춰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답을 알고 계신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통해 이데일리 주식콜라텍에 함께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신 채팅방에다가 한번 1번이 정답인 것 같다면 1번 적어주시고 3번이 정답인 것 같으면 3번이라고 한번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우리 아나운서님 비롯해서 시청자분들께 퀴즈를 드리면은 대한민국 시총 상위의 제약바이오 회사는 혹시 어떤 회사일까요, 아나운서님? 그룹사 다 포함입니까? 그렇죠. 그냥 예시가 이렇게 1번, 네. 2번, 3번이 있는데 그러면은 1번이요. 1번이요? 네. 바꿀 기회 드리겠습니다. 안 바꿉니다. 그래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있었으면 네, 또 고민해봤을 텐데 1번 하겠습니다. 맞네요. 네, 네 저는 네, 네. 야, 참 저는 실제로 한미약품이랑 헷갈려 하실 줄 알았어요. 아, 정말요? 네. 네 근데 한미약품은 시총이 3조고 셀트리온은 네. 시총이 15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어떻게 보면 정답이 맞고요. 네, 제가 선물 없습니까? 선물이요? 네. 나중에 소정의 선물 기회가 알겠습니다. 되면 언젠가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셀트리온이 시총 상위의 회사가 맞고요. 그리고 그 외에 실제로 이 셀트리온 제가 이런 퀴즈를 왜 냈냐면은 실제로 이 삼성전자의 주가가 내려가면은 반도체의 중소 반도체 상장회사들의 주가가 내려가는 것처럼 과거에는 셀트리온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내려가면은 제약 바이오의 좀 주가들이 계속 조금 눌림 나오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근데 지금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공매도의 대장 종목이었어요. HLB와 셀트리온과 더불어 가지고 HLB와 더불어 가지고 이 공매도의 대체 잔고가 굉장히 높았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당연히 공매도의 대체 잔고가 어떻게 보면 조금 2차전지 에코프로로 집중되다 보니까는 당연히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고 셀트리온 역시 주가 상승 발판의 마련까지도 열어뒀기 때문에 셀트리온 상승 나오게 되면 당연히 제약바이오 섹터도 크게 상승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현 시점에서라도 제약바이오 섹터 꼭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네 가지 투자 포인트 다시 보여드리면서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을 눈여겨봐야 되는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조금 더 정리된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만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두 가지 입장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신 다음에 스캔해 주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영웅전차남 다섯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 입장 가능한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신 분들께서는요. 인사 나누고 계시면요. 방송 끝나고 영웅전차남 전문가님과 소통을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방송 시간 동안 집중해주시고 전문가님 간의 방송 시간 외에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 나누고 계세요. 이렇게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을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제약바이오 그 가운데서 호흡기 섹터 중에서 어떤 종목을 오늘도 헌팅 종목으로 들고 오셨을까요?
될지 헌팅 종목에 대한 힌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헌팅 종목 힌트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오늘 제가 준비한 헌팅 종목 같은 경우도 네. 역시나 어떻게 보면은 제가 연속적으로 상승 나오는 종목들을 많이 가져왔거든요. 네, 근데 이 제약바이오 섹터는 오늘 처음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어떻게 보면은 처음 가지고 나온 종목이 상승 나와야 되는 걸 또 보여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오늘 좀 종목을 선정을 해봤고요.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헌팅 종목은 네, 지금 이 리스트 가운데서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 제약바이오 섹터 하면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제약바이오 섹터 종목을 전부 다 집어넣게 되면은 슬라이드 몇 장을 이렇게 추가한다고 해도 이게 다 부족해서 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제약바이오 회사들의 좀 종목만 이렇게 리스트에 추가를 하게 됐고, 그리고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이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못 맞추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제가 힌트 굉장히 많이 드릴 거니까는 한번 맞춰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바로 투자 포인트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진단키트 사업을 이 회사는 제공을 하고 있어요. 진단키트 같은 경우를 개발을 하고 제조를 하고 또 공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호흡기 바이러스, 네, 뭐 결핵이라든지요, 뭐 코로나19 바이러스라든지 그 외에 조금 폐렴과 관련한 호흡기 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을 한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탈모 화장품 같은 경우로 또 개발을 해서 실제로 판매까지도 하고 있는 회사가 이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세 가지 모멘텀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건데, 일단 여기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에이즈, 그리고 간염, 그다음에 성병, 뭐 이식 관련 바이러스와 호흡기 병원체, 우리가 주목할 건 이 호흡기 병원체죠. 결핵, 소화기 병원체, 모기의 외계 감염병 유전형 검사.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분자 진단 검사, 시젠이라든지 또는 뭐 SD 바이오 센서처럼 분자 진단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분자 진단을 기반을 토대로 요 유전자 이런 좀 관련된 분자 진단 이런 사업을 토대로 해가지고 진단 키트를 개발을 합니다. 개발을 해가지고 보다 더 정확한 검사 결과를 조금 도출해내는 이런 키트 같은 경우를 개발하고 제조하는 회사고요. 개발을 하고 또 제조해서 공급하는 회사고, 그래서 실제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한창일 때는 이 회사의 주가 같은 경우도 한창 뭐 8만 원까지 네, 돌파했었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호흡기 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이게 실제로 천식 환자들이 쓰는 어떻게 보면 네볼라이저예요. 실제로 이 네볼라이저를 통해서 이 천식 환자들은 조금 숨이라든지 산소를 공급받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요즘 양성 확진자라든지 또는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 네볼라이저를 통해 가지고 치료, 한마디로 조금 이 치료제를 주입할 수 있는 그런 좀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이 헌팅 종목에 자회사인 써나젠 테라퓨틱스가 있어요. 이 써나젠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가 이거를 개발하고 있고 실제로 임상까지도 진행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 이슈만으로도 이 회사의 주가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강세를 보이면서 네, 최고가 8만 원 또는 뭐 8만 5천 원까지도 상승 나왔었던 그런 이슈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탈모약이 있어 탈모약 대장 종목입니다. 이 탈모약 대장 종목이란 게 어떤 거냐면은 실제로 좀 탈모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어지도 하한가 나오고 있고 오늘도 하한가 나오고 있는 뭐 TS 트릴리온 같은 경우도 있겠고 그리고 뭐 프롬 바이오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탈모 화장품 네, 탈모 화장품 같은 경우를 네, 개발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헌팅 종목밖에 없습니다. 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화면상에 보이는 게 코스메르나라는 건데요. 이 코스메르나라는 같은 경우는 워낙에 효능이나 이런 효과가 좋아가지고 우리나라의 식품의약청에 해당하는 일본의 후생노동성에서도 이게 인증을 해가지고 판매까지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 열어둔 회사가 오늘 제가 준비한 제약바이오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현 시점에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좀 진단키트와 그리고 또 호흡기 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고 또 공급을 한 이슈로도 주가가 상승 나왔지만 요즘 들어서는 이 코스메르나 이슈로 인해서 또 주가가 상승 나오기도 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일주일 전입니다. 네, 제가 이 자료를 어제 만들었는데 일주일 전에는 방금 얘기한 탈모 완화 화장품인 이 코스메르나 이슈로 인해서 이 회사의 주가가 10%, 15% 상승세를 보여줬다라는 뉴스 기사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일단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세 가지의 투자 포인트를 짚어드렸는데요. 일단 이 부분 관심 있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준비한 헌팅 종목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리고 알고 싶은 것뿐만 아니라 내가 공략을 해가지고 한번 수익의 기쁨을 맛보고 싶다 하시는 시청자분들은 주저하지도 마시고 고민하지도 마시고요.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이데일리 주식콜라텍과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가지 공략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진단키트의 수혜주라고 하고요. 호흡기 바이러스 치료제 모멘텀을 안고 있고 마지막으로 탈모약 대장 종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오늘 이 힌트를 듣고 어떠한 종목인지 헌팅 종목 감이 잡히실까요? 종목명 아실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셔서 종목명 한번 올려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정답 공개를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진행을 할 텐데요. 한번 정답을 맞춰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 난 도저히 모르겠다. 지금 바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노란톡 입장하시면 방송 끝나고 종목명이 공개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노란톡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을 해주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이야기랑 인사 나누고 계시면 방송 끝난 뒤에 전문가님과 소통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인식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저희가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만 입장이 가능한데요. 영웅 전차남 다섯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한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힌트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들고 온 이 헌팅 종목이 과연 실적은 탄탄한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실적 너무 탄탄해요. 실적 좋습니까? 네, 제가 다음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릴 거긴 해요. 네. 네, 근데 이 회사가 실적이 얼마나 좋은 회사냐면은 아까 전에 제가 제약바이오 섹터를 공략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실적? 맞아요. 옥석 가리기 매매가 제일 중요하다고 봤어요. 근데 제약바이오가 실적 좋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네. 실제로 제약바이오 섹터로 공략을 해가지고 수익 보기 어려운 이유가 네. 첫 번째는 실적이 안 좋아요. 두 번째는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오너 리스크가 있어요. 네. 네, 이 오너 리스크로 이슈로 인해서 이 두 가지 이슈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 섹터는 네, 수익 보기보다도 손실 보기가 쉬운 섹터거든요. 개인 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섹터예요. 수익 보려고.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시장을 이겨내는 헌팅 종목은 네. 말이죠. 이게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이 실적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네. 일단은 실제로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 불문하고 2022년 1분기 한마디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지고 나서부터 실적을 좀 흑자를 내는 기업들은 많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회사 같은 경우는 2022년 1분기에 매출액 같은 경우가 615억이 발생했어요. 근데 여기서 매출액 같은 경우는 2022년 즉 한마디로 최근 1년 동안에 계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큰 폭으로 감소세가 보인 게 아닙니다. 근데 반대로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크게 감소세를 보였고 특히나 2022년 4분기는 굉장히 힘들었던 누구한테는 힘들었던 한 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힘들었던 시즌이죠. 바로 1년 전인데 이때는 영업이익이 적자였습니다. 역시나 적자. 하지만 여기 네, 2023년 2분기의 실적을 보면은 다시 한번 2022년 1분기의 실적을 네, 이거는 볼펜을 통해서 한번 해야 돼요. 네, 이렇게 조금 네, 615억 찍었고 여기가 693억을 찍었는데 이렇게 좀 1분기의 실적 네, 한마디로 2022년 1분기의 실적을 넘어가지고 오히려 더 큰 폭으로 조금 매출이 상승세를 보여줬었고요. 물론 영업이익은 좀 줄어든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화면만을 통해서 봤을 때 네, 오스템 임플란트든 그 외 여러 제약바이오 회사랑 다르게 전체적인 매출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영업이익도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사실상 대한민국 제약바이오 회사 치고 주가가 현재 주가가 3만 원도 안 되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실적을 잘 유지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회사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평가됐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제약바이오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와 지금 본인만의 네, 좀 장점과 본인만의 특허와 기술을 이용해서 화장품, 즉 탈모와 관리, 탈모에도 또 진출을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매출이 상승 나왔던 이유는 이 회사가 개발한 진단 키트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조금 매출이 상승 나온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네, 말 그대로 네. 좀 코스메라든지 이런 조금 탈모 화장품 이런 이슈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매출이 상승세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라도 좀 관심 있게 보시고 공략을 하신다고 하면은
저는 최소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야기 나중에 돼서 뭐 나중 가서 이야기하겠지만은 나중에 여러분들께 제시드리는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상승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우리 아나운서님한테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이게 무리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네. 네. 우리 아나운서님은 탈모 화장품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 있죠. 있어요? 왜냐면 저희는 스프레이를 많이 뿌리잖아요. 아, 네. 그러네요. 이게 아무래도 이게 머리가 많이 상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죠? 네, 이게 실제로 이 탈모 완화 화장품 관심 있다고 하면은 네. 아까 전에 뭐 선물 없습니까? 저한테 얘기했잖아요. 어, 네. 나중에 제가 요거 하나. 네. 네. 아, 저 아직은 괜찮습니다. 아직은 괜찮아요. 아, 네, 아직은. 네. 네. 필요하시면 얘기해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이게 실제로 이 탈모 네. 화장품 같은 경우가 많은 사람들이 탈모로 조금 고생을 하고 있으면은 이게 사실 뭐 이제는 뭐 20, 30대든 뭐 50, 60대든 할 거 없이 남녀노소 할 거 없이 탈모에 대한 고민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요새 좀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고 있어가지고 저도 항상 집에서 소파에 누워있다거나 뭐 아기 매트에 누워있다가 보면 와이프 잔소리를 항상 들어요. 왜 이렇게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냐고. 아, 너무 슬픈데요? 네, 근데 네. 그렇다고 해서 약을 먹을 수도 없고 네.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나중에는 이제 진짜 머리를 심거나 가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머리 심거나 가발하는 거는 마지막 단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탈모 완화를 좀 탈모를 조금 완화시켜주고 진정시켜주는 이런 약이라든지 화장품을 좀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역시나 이게 탈모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탈모로 고민을 많이 하시는 이 탈모인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탈모 완화 화장품이 있다고 하면은 너도 나도 많이 살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메르나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이 회사의 주가를 앞으로 더욱더 크게 상승시켜주고 매출을 더욱더 유지시켜주는 핵심 네 조금 이런 좀 소비품이기 소비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회사 한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네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경우가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도 마이코플라즈마가 잡히지 않는 거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제2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유행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제약바이오 섹터 꼭 공략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이 탄탄하게 받쳐주는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이다. 오늘 헌팅 종목에 대한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과연 어떠한 종목일까요?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 나도 실적 좋은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휴대전화 카메라 켜시고요. 그냥 이 QR코드를 스캔을 해주시면 노란톡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저희 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고 전문가님 화요일, 수요일만 지금 1시간 동안 함께하고 계신데 화수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전문가님과 소통할 수 있는 채팅방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QR코드 입장 안 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문자고요. 영웅전차남 5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문자메시지 답장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QR코드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메시지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가격 전략까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투자 포인트를 짚어드리는 것보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종목을 가려드리는 게 좀 어떨까요? 어, 좋습니다. 몇 네. 가지로 좀 추려주실 건가요? 네, 한 두 가지로 좀 추려드리겠습니다. 너무 후하신 거 아니에요? 일단은 네. 이 방송을 통해서 어쨌든 네. 종목을 궁금해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종목을 추려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화면을 통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저는 이게 좀 선입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이로제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게 좀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저랑 좀 맞지 않는 게 있는데 저는 투자를 하거나 제가 직접 주식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다른 분들한테 주식 종목을 권할 때 영어가 있는 기업들은 즉 영어가 있는 기업들은 저는 항상 권하면 이게 손실로 발생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영어인데 한글로 돼 있는 거는요? 괜찮아요? 아니, 그것도 안 돼요. 네. 그래요? 영어랑 한글이 같이 있는 거. 네. 아, 네. 그러면 셀트리온 제약은요? 그건 상관없어요. 아. 그러니까 한글로 있는 건 상관없는데. 아, 네. 이상하죠? 근데 네. 이게 저는 항상 이게 징크스예요. 네, 정말 징크스처럼 네. 네, 영어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신기합니다. 네, 좀 권하거나 아니면 네. 제가 투자를 했을 때 항상 손실 봅니다. 그래서 DVBX 안 되겠고요. 네. 네, 그리고 당연히 JW 중외제약도 안 됩니다. 안 되고, 영어와 네. 한글이 같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HLB 당연히 안 되겠죠. 오. 그리고 네,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네, 제 징크스와 맞는 이런 좀 기업들의 특징은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안 되는 거는 이건 잘못했네. 네, 잠깐만요. 네, 네 지우개. 네, 이건 잘못했어. 네. 지우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조금 당연히 네, 조금 이런 제약 들어간 건 괜찮습니까? 제약 들어간 건 상관없어요. 아, 네. 네, 한기주의 종목은 당연히 안 되겠죠. 네. 재무가 안 좋은 기업들은요.
그리고 약품 들어간 것 같은 경우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이 국제약품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게 조금 항생제라든지 이건 아지트로마이신 관련 종목인데 사실 이거밖에 없어요. 네, 그냥 아지트로마이신 딱 이거밖에 없어요. 네. 즉 어떤 거냐? 내가 아파. 아프면 당장 찾을 수 있는 건 타이레놀이죠. 네. 타이레놀과 관련된 이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밖에 안 돼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거고요.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물론 좋은 회사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코로나19 치료제인 조코바이슈랑 너무 강하게 역해서 안 되고요. 셀트리온제약 너무 좋죠. 하지만 이건 오너리스크라든지 개인 투자자들의 비율이나 이런 게 많아서 역시나 이 회사도 물론 좋긴 하지만 근데 셀트리온 외국인이 지금 네네. 엄청 사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네. 엄청 어떻게 보면 사고 있지만은 네. 이게 사실상 셀트리온이 더 크게 움직입니다. 근데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이건 아니고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건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좋은 회사여가지고 네. 제약바이오에서 네, 동그라미셨습니다. 네, 강동제약은 네. 우리가 비타500으로 유명한 회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좋은 회사지만은 이게 사실상 코로나19 바이러스 이슈가 부각됐을 때 상승 나왔던 이슈는 이거밖에 없어요. 비타민C가 면역 기능을 좋게 한다. 그래서 상승 나온 것밖에 없기 때문에 패스. 위더스 제약도 어떻게 보면은 마이코 플라즈마, 아지트로마이신, 이거와 연관된 게 커서 패스고요. 이연제약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패스. 그러면은 이제 이 두 가지밖에 없겠죠. 셀트리온 제약과 바이오니아.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오늘 영웅 전차남이 여러분들께 드리는 선물로 준비한 시장을 이겨내는 헌팅 종목이니까는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제 가격 전략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제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격 전략을 여러분들께 제시를 드리면은 일단은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일단 오늘 종가로 공략을 하시는 게 일단 저는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목표가 같은 경우를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시드린다고 하면은 현재 주가가 3만 원대고 목표가는 저는 5만 원 제시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2만 5천 원 제시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리스크 관리도 하시고 목표가까지 홀딩하셔서 성공 투자해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헌팅 종목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이고 호흡기 치료의 대장 종목 그리고 탈모 화장품 모멘텀까지 안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5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 2만 5천 원으로 말씀 주셨는데 이 두 가지 종목이 남아져 있었는데 그 지금 현재가를 보면은 어느 종목인지 얼추 좀 감을 잡은 시청자님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종목명 지금 바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을 해 보시면 저희가 종목명 방송 끝나고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요. 함께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가면 방송 끝나고 바로 좀 소통을 하나요? 물론이죠. 네. 일단은 제가 방송 끝나고 나서 우리 입장하신 분들하고 네. 인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시장을 이기는 헌팅 종목이 이 종목이었다 이렇게 또 공개도 해드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들어오신다고 해서 제가 혼내거나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네, 투자해 주신 우리 주린이 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은 네, 성공 투자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하단에 QR코드, 여기 아니죠? 네, 저쪽에는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웅 전차남 전문가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전문가님과 방송 시간 외에 장중에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화면에 대주시면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가능하시고요. 지금 방송 종료가 1분 정도 남았는데 방송 시간 중에만 입장 가능합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도 열어두고 있는데요. 영웅 전차남 다섯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과 함께 알찬 시간으로 꾸려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주식콜라텍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감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